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신임 총리 스가에게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던진 미끼이자 신의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TV 아사히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에게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서 일본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라 표현했으며 언제든지 마주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누가 봐도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산케이 또한 한국이 일본의 신임 총리가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라면서 G18로 일본 내에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까지 소환해가며 한국이 이제 일본에게 먼저 손 내밀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내 언론들 한국이 먼저 손 내밀었다는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서히 일본이 한국의 미끼를 물어 낚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독일의 정책 싱크탱크인 프로그레시브 센터 엘리 폴캠프는 일본의 가장 큰 외교적 과제 중 하나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심하게 악화된 부분을 들며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갈등 해결을 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분석하였고 다양한 외신들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국제적인 외교가에서 성립되는 여론이 바로 한국은 일본과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첫 번째로 노리는 것일 수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말 같지도 않은 사유로 진행 중인 수출 규제를 두고 국제무역기구 WTO에서 제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곧 개최하게 될 것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스가가 이로 인해 방한을 해도 지지 기반인 우익들로 인해 문제. 그럼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일 간의 갈등을 일본이 초래하는구나 하는 국제적 명분 상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로 일본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초래되는데 반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베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지금 상황. 이것을 국제적 시각에서 본다면 일본의 억지만 더욱 부각되는 것이죠. 즉 우리 정부가 축하 서한을 보내지 않을 경우 도리어 우리가 외교상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스가는 물론 아베에게까지도 서한을 보낸 것일 뿐이고 이제 일본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내던지 간에 우리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는 명분 쌓기 전략에 그들은 걸려든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CNBC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한국 정부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이겨내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독립을 위한 소부장 전략이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고 팬데믹을 계기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까지 극복해내는 일석이조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본제 장비 등에서는 아직 100%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죠.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월등한 군사력과 기술 등을 가진 시대는 이제 끝났기에 일본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서한은 일본이 경제를 무기로 또다시 가마우지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울러 우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동안 일본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스가는 주변국을 모두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는 행동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시간은 일본의 편이 아님을 모르고 있기에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일본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절묘한 교란 전술을 펼쳤다는 소식을 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